자, 요쪽이 FX입니다. 파란색이. 에프에다가 Q를 집어넣으면 함수값이 얼마일까? 그런데 우리는 X에다가 Q 넣을 Q 좌표가 없지. 근데 여기서 알수 있는 정보가 하나 있을 것 같은데. 역함수에다가 C를 집어넣으면 Q가 나오는 걸 알죠. 그러면 여기에서 F에다가 Q를 집어넣으면 C가 됨을 알 수가 있겠네. 그럼 얘가 C가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FC가 궁금하네. F에, 요거 정리합니다. F에다가 Q인데 얘가 C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 F의 C. C는 함수값 주어져 있죠. 얘는 S라는 거를 그래프에서 바로 알 수가 있고. 자, 그 다음, 이게 역함수입니다. 역함수에다가 R을 집어넣으면 이제 R이 없네. 그런데 FX에서 이 점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정보가 뭐가 있을까? 여기다 할까? 밑에 합시다. A를 집어넣으면 F에다가 A를 집어넣으면 R이 되어를 아니까 F inverse R 넣으면 A가 되는 걸알 수가 있어. 그럼 여기서까지가 A가 된다는 이야기. 그 다음에 F의 inverse 하고 R인데 얘가 A니까 F inverse의 A는 F inverse에다가는 A를 집어넣으면 0이 되겠죠. 얘는 0이 돼. 그래서 이거랑 둘을 다 세우니까 답은 S가 돼.